최근 조기 수급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대안은 없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이영주 연금박사 상담센터 대표 나오셨습니다. 연금박사님, 네. 연금을 미리 받는다 그러면 무작정 미리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미리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든지 받게 되면 손해가 크다는데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퇴직 이후에 네. 연금 개시 연령이 되기 전까지 현재 63세인데요. 네. 그 전까지 일을 하신 분들 네. 소득금액 기준으로 월 한 298만 원 이상 있으신 분들은 네. 그 이상이신 분들은 조기 수령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네. 그분들은 또 여유가 있으시니까 굳이 조기 수령하실 필요는 없으시죠. 네. 근데 진짜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막 퇴직 이후에 소득 절벽이 생겨서 연금 개시할 때까지 한 3, 4년을 소득 없이 보내셔야 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이제 조기 수령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조기 수령을 할 때 네. 1년 당겨받을 때마다 6%씩 감액된 연금으로 지급됩니다. 근데 최대 5년까지 당겨받을 수 있기 때문에 5년 당겨받으셔서 연금 받으신 분들은 30%가 감액된 금액을 평생 받으시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정상 개시 연령대 내가 받게 될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액이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예. 1년 당겨받으시게 되면 94만 원을 평생 받게 됩니다. 2년이면 88만 원이고요. 네. 최대 5년까지 당겨받으시게 되면 30%가 감액된 70만 원을 평생 받게 되시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 감액되는 비율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큽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실제로 국민연금을 늦춰받으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네. 오히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죠. 네. 여유가 있는 분들은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연기해서 받으시는데 네. 1년 늦출 때마다 7.2%씩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100만 원 받으실 분이 1년 늦춰받으면 107만 2천 원을 평생 받으시는 거고 네. 최대 5년까지 늦추시게 되면 36%가 올라간 136만 원을 평생 받으시게 되기 때문에 올려드리는 분과 깎아드리는 분의 기울기가 굉장히 급한 거죠. 늦춰서 받는 폭이 더 높은데요. 7.2%나 되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유 있으신 분들은 늦춰받아서 더 많은 연금을 더 오랫동안 맞고. 받으시는 거고 반대로 어려우신 분들은 일찍 받게 되는데 훨씬 더 적은 금액을 받으시기 때문에 뭔가 이게 불공평해 보인다는 느낌이 살짝 들려고 하는데 약간 부익부 빈익빈이 조금 있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 일찍 받잖아요. 네. 그럼 63세 받을 거를 58세 예를 들어서 받는다 치면 네. 먼저 받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돈이 있는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그렇습니다. 30% 적다는 거예요? 네. 일단 일찍 시작하시기 때문에 네. 먼저 받을 수는 있고요. 먼저 받잖아요. 유리합니다. 네. 그런데 늦게 시작하시는 분이 금액이 높다 보니까 먼저 받으시는 분들은 일찍 받아서 유리하지만 예. 늦게 받으신 분들이 일정 기간 지나면 예. 누적액으로 예. 먼저 받으신 분들을 추월합니다. 계산을 다 해보니까 예. 정확, 사람마다 약간 다르지만 예. 그래도 한 기대여명 한 예. 80세 이상만 사시게 된다면 예. 먼저 받으신 분들을 늦게 받으신 분들이 추월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따지고 봤을 때 사람의 수명이야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개인의 상황도 다 고려해야 됩니다. 예. 하지만 그냥 숫자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일찍 수령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유리하다고 볼 수만 없습니다. 건강보험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조금 깎인 거라도 먼저 받는다. 그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비교가? 일단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부터 보셔야 되는데요. 네. 직장 가입자들은 직장에서 이제 건강보험료 소득에서 내기 때문에 부동산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정말 20억, 30억짜리 집에 살아도 직장 가입자는 그것 때문에 건보료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퇴직하시고 나면 지역 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지역 가입자는 소득도 보고 부동산도 보고 차도 보거든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내 건강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건강보험료 내는 걸 좀 피하시려고 자녀의 피부양자가 되려고 노력하시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소득이나 재산이 좀 적으신 분들은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보험료가 아예 면제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기준이 뭐냐면 소득 기준으로 연간 2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네. 그런데 국민연금을 받으려고 봤더니 월 166만 원 이상을 받으시게 되면 이게 국민연금만으로 연간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겁니다. 아. 그럼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탈락되기 때문에 그렇지. 추가로 내가 국민연금 더 받으려다가 건강보험료가 수십만 원 더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라리 그렇게 받는 것보다는 내가 그 이하로 줄이자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오히려 조기수급을 신청하신 분들도 일부 있으시거든요. 예.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해보면 이게 되게 좀 소탐대실이다. 아, 소탐대실이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네. 왜냐하면 내가 국민연금을 160 받을 걸 150으로 줄여놨는데 예. 내년에 국민연금에서 또 물가상승률만큼 올려줘요. 또 예. 나는 올리는 게 싫은데 올리면 건강보험료 내야 되니까 싫은데. 근데 올려주고요. 예. 그다음에 또 이렇게 건강보험 제도도 조정을 또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평생 받을 국민연금인데 네. 단기적으로 1, 2년 내가 건강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을 조절하는 것 자체는 맞지 않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짜 내가 소득이 부족하거나 건강이 안 좋거나 이런 사유로 인해서 조기 수령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고 당연히 필요한 개념이지만 건강보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말로 짱구를 굴리는 거 이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소탄 대신 하지 말라. 이 건강보험 적게 내려고 국민연금을 미리 받는 그런 건 아무리 주판화를 튕겨봤을 때 좀 곤란하다는 게 우리 연구 박사님 말씀이신데 지금 국민연금 조기 수급도 문제지만 아예 국민연금을 이 못 받는 분들, 네. 저소득층에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면서요. 얼마나 맞습니다. 될까요? 지금 국민연금 사각지대 비율을 보니까요. 네. 저소득층 중에서 10명 중에 4명, 한 40%만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 나머지는 이제 국민연금을 아예 자체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죠. 예. 왜냐하면 국민연금 제도가 88년도에 시행됐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은 60년대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공무원 퇴직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연금을 다 갖고 계시지만 그렇죠. 국민연금은 88년 이후에 시행됐기 때문에 그 전에 직장 생활하셨던 분들은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혹은 적게 되시는 거죠. 그 저소득층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기초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기초연금. 예. 그래서 65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소득 하위 70%, 10명 중에 7분에게 지금 기초연금을 월 33만 4천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되는 경우에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이 받는 경우에 국민연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또 이런 문제도 있어서 실제로는 노후에 소득을 보장해야 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연금 박사님께서 이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연금개혁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말 초미의 관심이었어요. 거의 뭐 합의가 되는 듯 했잖아요. 합의가 되는 듯 했는데 지금 별다른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 어떻게 뭐 연금 개혁 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의 큰 공약인데? 저는 사실 합의가 안 되기를 바랬습니다. 안 되길? 왜요? 예, 왜냐하면 이게 국민연금 개혁이 합의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냥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건데 그게 진보와 보수 각각의 어떤 정파에 따라서 합의하다 보니까 실제 21대 국회 합의된 내용을 보시면 1안과 2안이 있는데 1안과 2안이 보험료를 올리는 거 거의 차이가 없고 소득세치율도 큰 차이가 없지 뭐 하나는 안 올리자 하나는 조금만 올리자라고 했더니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13%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됐는데 그런데 소득세치율이 그냥 현행대로 40% 유지하자 그다음에 43%로 올리자 뭐 이런 게 1안, 2안이었거든요. 근데 뭐 재정안정, 무슨 소득보장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두 안을 비교해봤을 때 기금 고갈 시점이 현행 2055년에서 한 6년, 7년 늦춰지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를 들면 하나는 뭐 6년 늦춰지고 하나는 60년 늦춰지고 이러면 선택을 하겠는데 이게 아니라 두 개 1, 2년 차이밖에 안 나는 구조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서로 협의를 하는 건 좋은데 협의하다가 결국은 중간에 맞춰진 지점이 국민연금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땜질 처방에다. 그럼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나라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느 측에서 있다기보다는 결국은 기금이 안정돼야 제도가 유지되는 지속 가능성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정을 더 안정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 안정적으로 기금이 진행되는 것이고요. 개혁이. 그리고 거기서 이제 모자란 부분 이런 것들은 다른 사회 복지 제도로 채워 주거나 혹은 뭐 KDI에서 얘기한 얘기 중에서 뭐 신국민연금을 만들어서 새로운 국민연금 오히려 지금 현행 국민연금 제도와 또 다른 하나의 체계를 만들어서 지금 젊은 세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또 새로운 국민연금 체계를 하나 만들자 이런 의견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좋은 아이디어 같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하루 빨리 만들어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하루 늦출 때마다 굉장히 많은 재정 부담이 쌓이고 있거든요. 이게 다 미래 세대에 전가하는 겁니다. 조금만 빨리 진행됐으면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 박사님 나오셨으니까 우리 연금 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또는 타야 될 사람들에게 좀 중요한 알짜 팁을 좀 몇 가지 좀 알려주세요. 사실 지금 현재 은퇴를 앞두고 계신 50, 60대에 있어서 수많은 우리나라 연금 제도가 있지만 그중에서 국민연금이 제일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요? 뭐 제도가 초반에 너무 후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기금이 빨리 고갈되는 것이 MZ세대들 불안해하지 마라. 근데 MZ세대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3, 40년 후의 일이니까 사실 그건 우리 개혁 이후에 고민할 일이지만 적어도 50, 60대가 노후를 준비하신다면 국민연금을 가장 잘 이용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가 국민연금 이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좀 팁 알려드리면 세 가지. 첫 번째, 추후 납부. 과거에 안 낸 거를 지금 내실 수 있거든요. 중간에 실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국민연금 못 내신 기간들이 꽤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 이후에 내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국민연금공단 전화해 보셔가지고 나의 추후 납부 가는 기간이 있으신 분들 특히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셨는데 군대 갔다 온 기간 전부 추후 납부가 가능하거든요. 두 번째로 60세가 되면 납부 의무가 종료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연금 개시 전까지 3년에서 4년 동안 이미 계속 가입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퇴직 앞두고 계신 분들 추가적으로 불입하셔서 연금액을 늘리시고요. 예. 세 번째, 연기연금 말씀드렸잖아요. 필요하신 분들은 일찍 받으셔야 되겠지만 여유가 있으시다면 사실 연기연금까지 하시게 되면 36%가 연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로 국민연금이 굉장히 적어서 좀 어려우신 분들이 이렇게 세 가지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생각보다 연금액을 많이 늘리실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은 자기가 언제까지 살 줄 모르는데 굳이 또 연기해야 할까요? 그럼? 일단 연금 상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연금 상담은 오래 살 걸 가정하고 상담하는 거죠. 적어도 네. 내 노후를 준비한다면 나는 90세, 100세를 건강하게 살 거라는 가정 하에서 수립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기 수급자가 늘어나는 현실 그리고 국민연금 개혁 방안까지 관련 토론 여기서 마칩니다. 그리고 이영주 연금박사 상담센터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